안녕하세요. 레슬리 FPV의 전 민수입니다. 아,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또 브이로그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바람도 불고. 근데 또 제 스팟에서는 고등학교 아이들이 뭔가를 하고 있어요. 한동안 계속 사생결단을 하면서 계속 하던데, 이제는 뭔가 저기서 야외 수업을 해요. 그래서 다시 또 구석탱이 와서 이제 브이로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번에 이어서 오늘은, 물론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사실 뭐 그런 부분을 말해주는 분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요번에도 사실 뭔가 다른 분들이나 다른 데서 얻기 힘든 팁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그 첫 번째로 이제 나무 숲이나 이제 나무들 사이를 움직일 때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라는 것들, 그 다음에 뭐 추락할 때 팁, 그 다음에 뭐 다이브할 때도 시선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세 가지 정도를 할 건데, 일단 뭐 두 가지죠. 사실은 시선 처리 하나와 견적을 안 내는 추락 방법, 그 정도가 되는데, 일단 바로 시선 처리 부분. 근데 이 시선 처리라는 부분은 사실은 명확한 게 어느 비행이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드론을 FPV 화면을 통해서 봤을 때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각도에 따라 틀려요. FPV 캠 15도일 때에 화면에서 어느 포인트가 내가 가고 있는 곳이고, 25도일 때 어디로 가고 있는지 포인트가 다 틀려요. 위아래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15도, 저는 15도를 쓰니까 15도일 때는 화면을 3등분을 해요. 이게 화면이라고 했을 때 3등분을 하나, 둘, 세 개를 해요. 아, 3등분이 아니죠. 네. 세 개의 라인을 그려요. 균등하게. 그랬을 때 아래쪽 라인 약간 위 정도가 15도일 때는 전방이에요. 골로 가요. 그리고 25도일 때는, 사실 이거는 제가 지금 보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틀릴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이거의 의도는 자기의 캠 각도에 맞춰서 내 드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나의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파악하는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 제 기억으로는 한 세 개의 라인을 그렸을 때 15도는 마지막 라인의 약간 위쪽에 포인트가 제가 가고 있는 방향이라는 거고요. 25도일 때는 뭐 5개? 그러니까 정 가운데에서 약간 아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도도 사실 30도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는 거의 가운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캠 각도에 따라서 내가 나아가는 방향은 틀려진다라는 거를 아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나무 사이를 이렇게 빠져나갈 때 나무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 나무가 이렇게 있고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네, 이렇게 지나갈 때 여기로 갈 거죠. 여기를 포인트를 찍어서 가는데 요런 나무도 되게 신경 써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이 나무를 봐요. 그러니까 사실 화면 앞을 보고 있는데 고글상에서 눈은 요렇게 왜냐면 이게 너무 신경 쓰이거든요. 네, 요렇게 보죠. 자, 봤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 보죠. 얘가 있어요. 보통은 그래요. 그래서 박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이게 연달아서 몇 개 나무가 한 3, 4개가 막 5개 뭐 아니면 군락이에요. 막 10개 이상의 나무가 있는 데서, 거기서는 이런 나무들을 신경 쓰면 안 돼요. 나무가 있다라는 것만 인지를 할 뿐이지, 갈 때는 라인을 하나 그려요. 직선을 그리고 그 직선이 뚫려 있으면 가는 거예요. 내지는 실력이 좀 더 쌓이면 사실 그 라인을 또 바꾸죠. 수정을 해서 갈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일직선으로 뚫려있는 데를 가요. 가면서 지나갈 때 보지 마세요. 있다라는 것만 그냥 머릿속으로만 보고, 눈알은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눈알 움직이면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에요, 100%.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머릿속으로 인지를 하고 염두는 하되 보지는 마세요. 보는 순간 다른 데로 가서 바로 견적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이브 할 때의 시선 처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인트들이 각도마다 있죠. 자, 이렇게 드론이, 네, 앞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드론이 올라갔어요. 자, 여기 이게 구멍이에요. 떨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보통 보면은
올려서 아 이렇게 하면 더 어지러우시겠네. 자 이게 드론이 올라가서 쫙 올려서 운이 좋게 여기 딱 있어요. 그러면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이거 하는 것도 힘들긴 하지만 실력이 없을 때는 일단 올리고 여길 들어가고 싶으면 올려요. 근데 안 맞았어요. 그럼 다시 내려오고 올려요. 안 맞았으면 다시 내려오고 정확하게 맞았을 때인지 오오오 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사실 그거예요. 연습을 많이 하면 채공했을 때 보여요. 구멍이 몇 개가 보여요. 그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 짧은 찰나의 시간이 점점 길어져요. 실력이 쌓일수록. 그러면서 기체를 뭐 막 이런 식으로 꺾어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유가 있기 때문에 돌린 상태에서 자 돌렸을 때 반동으로 가면서 막 봐요. 이 짧은 시간인데 봐요. 두 개가 있네. 일로 가야 되겠다. 자연스럽게 꺾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선 처리가 내 화면에 어느 부위가 내 앞으로 가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면은 이런 것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포인트를 찍고 들어가지 않더라도 실력이 쌓이면 대충 나무 군락이 있으면은 나무 위에는 항상 구멍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던진 다음에 나무가 있으면 틈이 있으면은 그쪽으로 맞춰서 각도를 맞춰서 돌아서 가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 이쪽으로 뭐 이렇게 점프했는데 이쪽으로 각도가 있으면 돌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올라간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돌려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게 사실 포인트예요. 근데 이거는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던져야 돼요. 던지고 받고 해야 되는데 사실 나무에 걸리는 거는 뭐 견적이 별로 없으니까 나무에 걸린 건 뭐 떨어뜨릴 때 밑에서 받아주면 되죠. 받아줄 때 좀 조심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 견적이 없죠. 그래서 일단 오늘 말씀드릴 건 시선 처리 부분. 던질 때 올려놓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일단 처음에는 무조건 위로 올려야 되겠죠. 자기 위로 바로 아래 뭔가가 포인트가 있게 그 상태에서 구멍이 왼쪽으로 수평으로 길다면 수평으로 맞춰야 되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이쪽으로 돼 있으면 그 상태로 내려가면 되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다이브 같은 거를 하실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다이브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다이브 한 다음에 또 사실 문제예요. 나무를 뚫고 나왔을 때 당황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걸 또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하늘 위에서 땅을 향해서 떨어지는 연습을 하세요. 그 다음에 펌핑으로 잡으세요. 펌핑으로 자연스럽게 탁 잡든지 이런 연습,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흘러서 수평을 유지하는 연습을 일단 선행을 하신 다음에 다이브를 하셔야 좀 안전하게 또 라인도 이쁘게 다이브를 사실 그런 거야.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끝나는 것도 되게 멋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들어갈 때는 멋있게 들어가서 나올 때 우와 당황해가지고 이러면은 되게 그림이 안 좋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자 이제 마지막 추락할 때 견적을 없애는 방법. 자 이렇게 부딪히려고 해요. 부딪히려고 할 때 시간이 길게는 1초 짧게는 0.5초 정도의 여유가 있어요. 그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냐면 자 이 상태로 가고 있잖아요. 정면이에요. 정면이고 이 상태로 부딪히면 고프로 아작, 그 다음에 FPV 캠 아작, 상판 아작이죠. 우리는 뭡니까 고프로를 살려야 됩니다. 고프로 가장 비싼 아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고프로는 살려야 돼요. 고프로가 제일 비싸요. 돌리세요. 추락하고 부딪히는 시점에 임팩트 시점에 무조건 요를 치세요. 요를 치어서 회전을 시키세요. 그냥 회전을. 그러면 암대 부러지고 말아요. 암대 부러지고 튕겨서 뭐 다른 데 떨어지는데 일단 여기서 임팩트가 중력 가속도의 상당 부분을 여기서 떨구고 그 다음부터 자유낙하예요. 자유낙하나 약간의 가속도를 뭐 20-30%의 가속도를 가지고 벨로시티를 가지고서 가는 건데 그렇게 감쇄를 안 해주면은 고프로는 끝나요. 자 그리고 이 고프로가 되게 요물단지인데 사실 고프로가 아니면은 이쁘진 않으니까 영상이 고프로를 쓰게 되죠. 세션을 많이 쓰는데 요즘에는 이제 고프로 히어로 7도 쓰시고 5, 6, 7 이렇게 쓰시는데 가격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냥 고프로 히어로 7 같은 경우에는 떨구는 순간 거의 접을
입으려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떻게 모은 용돈인데. 다들 용돈 같아 살잖아요. 그 용돈을 그렇게 모아가지고 했는데 그게 이게 한순간에 아작이 나는 순간 얘네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얘네는 보통 다 여유 부품들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기체는. 근데 고프로는 여유 부품 별로 안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일단 멘탈이 붕괴돼요. 일단 20만원 이상? 많게는 60만원 정도의 데미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 살려야 된다. 그래서 사실 제 울트라 케이스도 그런 의미예요. 사실 요를 쳐가지고서 암대에 걸려서 암대 임팩트를 줘버리고 그 다음에 충격을 줄이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돌기들도 사실 그런 의미. 부딪힐 때 나무 같은 게 이렇게 왔어요. 부딪힐 때 여기 걸리잖아요. 그럼 얘가 살짝 찌그러지면서 기체를 돌려버려요. 그러면 여기에 모서리에 뭔가 난 부분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만약에 없다면 여기에 만약에 부딪히면은 임팩트가 그대로 고프로로 들어가서 다 깨지고 밀리죠. 근데 이런 끄트머리에 있는 애들이 한번 쳐주면은 그 상태에서 돌아버려요. 돌아버리면은 직진 운동이 회전 운동으로 바뀌어요. 회전 운동은 사실 확률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살아날 확률이. 직진 운동으로 그대로 박았을 때 임팩트 시점은 여기고 회전 운동으로 박았을 때는 임팩트는 여기서 이게 구겨지면서 나갔어요. 돌아갔어요. 쫙 돌아요. 얘네가 일단은 보호가드 역할이에요. 암대가 보호가드 역할이 돼서 어느 정도 보살펴 줄 수 있어요. 근데 얘만 가지고 부딪히면은 100%죠. 그래서 항상 그 부분들 조심하기 위해서 충돌 시점에서는 항상 바닥으로 떨어지던가 아니면은 뭐 나무 기둥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돌리세요. 돌려줘야 괜찮다라는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브이로그 일단 여기서 마치고 비행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비행 못할 것 같습니다. 비행을 못할 것 같아서 네, 남기고요. 일단 오늘은 브이로그 말만한 걸로 또 남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I don't know.